너무 많아서 오늘도 힘들고요. 일단 어제 뭐 잠도 못 자고 주말은 거의 뭐 2, 3년째 없는 것 같고. 넉넉한 자본금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코파운더 다들 그냥 본인 사비 털어가지고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가신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계속 밀고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몰랐던 시장을 알게 됐고, 스마프 주식회사는 스마트한 관수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수 시스템은 완료 보고가 되지 않는 등 물이 제대로 흘렀는지 알기도 힘들었고,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아서 실제로 관수 시설까지 접근을 해서 사용자가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스마프의 팜킷은 밸브에 통신 모듈과 MCU를 달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간편하고 스마트하게 밸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길이 매일매일 이제 농업인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저희가 원하는 이제 관수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저희 생각하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농업 관리 플랫폼을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창업이나 스타트업이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버스가 정말 안 오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어쨌든 길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